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동안 연예인으로 손꼽는 두 분이 계신데 네. 임수정 씨와 전도연 씨가 그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이 공통점이 얼굴 살이거든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동환 TV의 특별한 주제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라보기 성형외과의 이유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유정 원장님, 성형외과 진료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성형외과 10년 차. 네, 정말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또 아름다움 찾아주셨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찾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얼굴살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이 많은 분들이 또 나이가 들면서 볼살이 빠지고 볼이 패어 보이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얼굴살이 빠지면 이게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럼요. 네. 이게 얼굴살과 동안의 관계는 이제 굉장히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게 조금 오래된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연예인이 정준하 씨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정준하 씨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멋진 몸을 가지시게 됐어요. 근데 네, 맞아요. 얼굴살이 너무 많이 빠지시고 헬쓱해지시고 이게 잔주름이 많이 생기시면서 이게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들으시기는 하셨어요. 맞아요. 또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동안 연예인으로 손꼽는 두 분이 계신데 임수정 씨와 전도연 씨가 그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임수정 씨가 40대 중반이시고 전도연 씨가 50대 정도 50대요? 되시거든요. 네, 근데 절대 그 나이로 보이지가 그쵸. 않으시죠. 네. 그게 이제 두 분이 공통점이 얼굴 살이거든요. 특히 이제 앞 광대 쪽이라 이런 데 볼살 이런 데가 살이 많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동안으로 좀 보이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또 연예인분들 예를 들어 설명해 주니까 저희가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다른 데 살이 안 빠지는데 얼굴만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는 얼굴이 작아지고 싶어가지고 살이 얼굴살이 빠지고 싶어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얼굴살이 빠져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병원에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콜라겐이 감소를 하면서 얼굴 자체 탄력이 많이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 있는 염부 조직들이 이제 많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많이 빠지시는 부위가 관자놀이, 옆광대 이런 데들이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사용하는 부분 사각턱 부분 아니면 이제 뭐 광대 이런 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제 아름답지가 않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얼굴을 땅콩형 얼굴이라고 좀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상도 좀 강해 보이기도 하고 노안으로 좀 보이기도 하죠. 아, 그래서 이것이 얼굴형이 변하면서 맞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 보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바로 얼굴살. 동안의 필수 조건이잖아요. 네, 그럼요. 얼굴살 안 빠지게 유지하는 방법.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헬쓱하지 않고 피부 탄력을 유지를 하면서 내 얼굴살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바로 안 먹어서 살 빼지 않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완경을 하시고 나면은 호르몬이 변하면서 그냥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 또 나이가 들면은 이게 몸이 좀 아프시고 하니까 또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좀 먹는 거를 줄여서 살을 빼시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살을 빼게 되면은 얼굴살부터 빠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분 섭취도 부족하고 하니까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도 늘고 하면서 이렇게 좀 노안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안 먹어서 살 빼는 건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뱃살 같이 지방이 많은 부분은 살이 조금 빠져도 이게 별로 티가 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얼굴살 같은 부분은 조금만 빠져도 많이 티가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이제 뼈가 받쳐주는 부분 이제 뭐 이마나 뭐 광대 뭐 이런 데들은 크게 변화 나는 없지만 그쵸. 우리가 크게 변한 부분이 옆볼 부분 요런데 이제 눈밑 요런데들은 빠지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얼굴이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변화를 좀 얻게 됩니다. 네, 사실 다이어트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럼요. 얼굴살을 지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아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제일 강조 드리는 거는 네. 수분 섭취를 아, 하는 네. 거거든요. 네. 일단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로 얻는 그런 수분량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뭐 입이 심심한데 뭔가는 이제 살이 찌는 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뭐 아메리카노나 어, 맞아요, 맞아요. 뭐 아니면 이제 붓기 빼는데 도움된다고 호박차나 뭐 우엉차 네. 이렇게 이뇨 작용을 돕는 그런 차들을 많이 복용을 그렇죠.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수분이 빠져나가시게 되죠. 그리고 네. 또 이제 다이어트 하시게 되면 또 운동을 하시니까 땀으로 이제 배출되면서 또 이제 수분이 또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분 감소들이 얼굴에 그런 탄력을 줄어들이게 하고 푸석푸석하게 하고 잔주름 네.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좀 해야 되고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네. 그냥 순수한 물로 네. 2리터 이상 하루에 섭취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물 충분히 먹는 게 얼굴살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탄력을 채우기 위해서 식이 습관. 이제 드리는 건데요.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20대 때부터 그 전반적으로 노화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네. 돼요. 자연적으로 네. 매년 한 1% 정도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그런 탄력 섬유들이 네.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되고 네. 음식으로는 우리가 그런 뭐 콜라겐이나 뭐 단백질 같은 것들이 많은 뭐 연어나 닭가슴살, 계란 이런 것들 좀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면 네. 좋고요. 네. 또 이제 뭐 콜라겐이나 그런 단백질 그런 영양제 이런 네. 것들로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시 몸에 좋은 건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얼굴 그 살, 지방이 아니라 이제 근육을 잘 지키자는 건데요. 아,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물론 지방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네. 근육 자체도 이제 위축이 그쵸, 되는 맞아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반재상 대표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중안면부 근육을 지키는 얼굴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 얼굴 근육을 지키는 동안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반재상 대표원장님이 저희 나오셔가지고 채널에 나오셔서 10년 어려 보이는 얼굴 동안 운동을 네, 네. 이제 찍어주셨는데 그 영상이 200만 뷰가 넘었습니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요.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저희가 또 최종 화면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병원에 와서 또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 그런 때는 어떻게 병원에 도움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쉽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필러. 필러. 필러가 우리가 이제 멍이나 붓기도 적고 시술 시간도 짧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네.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네, 네. 얘네들의 이제 유지 기간이 한 1년 정도 네네 된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이물질 필러라는 이물질에 좀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너무 말라서 이걸 필러로 다 넣기에는 용량이 좀 너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필러가 보통 1년 정도 가니까 네.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지방이식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가지방이식 네,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네. 지방이식은 보통 우리가 배나 허벅지 이런 데서 뽑아서 얼굴에 주입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지방의 생착률이라는 게 좀 개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여러 번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얘네들이 이제 생착이 되고 나면은 내가 원래 몸에 갖고 있던 지방처럼 수년간 유지가 자연스럽게 된다. 하는 게 큰 장점이고요. 네. 근데 다만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몸에 있는 지방이 빠지듯이 그쵸. 이 이식한 지방도 빠지니까 요거는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 이유정 의원님께서 이 동안의 조건인 볼살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과 또 병원에서 해주시는 방법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저희가 찾아뵙고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얼마든지 와주세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